안녕하세요. 예, 벌써 우리가 이제 10과를 시작하게 됐어요. 우리 10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정도보어라고 하는 걸 대체적으로 배우시게 될 거예요. 정도보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와, 그녀 되게 예쁘다. 아니, 매우 예쁘다. 오늘 날씨가 매우 좋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매우라는 단어를 우리도 일상 용어에서는 이렇게 책에서 배우는 것처럼 쓰진 않아요. 와, 오늘 날씨 죽이게 좋다. 나 피곤해 죽겠어. 이것처럼 어느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를 해서 얘기를 하는데, 매우라는 이런 단어 대신 쓸수 있는 그런 정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얘기가 조금 더 재밌어지니까 잘 들어보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날, 일과 시작하도록 할게요. 예, 우리 이제 첫 번째 날에 있는 지에텐화라고 하는 우리 전화받는 표현에 대해서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근데 전화받는 표현도 중요하지만, 거기 대화 내용 중에서 정도보어를 이용해서 대단히 뭐뭐하다 하는 이런 표현을 배우게 될 건데요. 자, 여기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도보어라고 하는 그 표현법이에요. 이 정도보어를 쓰는 것은 일종의 하나의 공식처럼 그런 쓰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거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칠판에 보면 정도보어라고 있어요. 정도보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다, 기쁜 게 어느 정도다, 아니면은 어떤 거를 표현하는데 어느 정도로 기쁘다, 이런 식으로 나의 정도, 감정의 정도를 얘기해주는, 그 말을 보충해주는 말이다 해서 정도보어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는 동사나 형용사 뒤에 그 정도보어가 나오게 되는데, 그 사이에 그냥 쓸수 없고 꼭 너라고 하는 요 조동사가 꼭 필요해요. 네, 하나의 구조조사예요. 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게 되는데, 이거를 굳이 해석하려고 하면은 굳이 해석은 없어요. 단지 이 말을 이어주는 하나의 구조조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요거에 맞춰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说得快 하면은, 예, 말하는 게 빠르다, 빨리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 보면 饿得 要命 해가지고, 예, 饿 하면 배고프다, 要命 하면은 명이 다하겠다. 죽을 만큼 배고프다. 네, 이런 뜻이에요. 이것처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매우 뭐뭐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아, 죽을 만큼 뭐뭐해, 정말 대단히 뭐뭐해, 이런 식으로 조금 과장돼서 얘기할 수도 있고, 조금 말에 재미를 줘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거 잘 기억해 두시도록 하고요. 우리 이제 본문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역시 단어 잠깐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책 보시면서 단어 하나씩 볼게요. 찌 하면은 제목에서도 봤지만,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화를 받다 할때쓸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왜 하면은, 예, 전화를 받을 때 여보세요라고 얘기를 하죠. 중국에선 왜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怎么样? 어떻습니까? 하는, 예, 하나의 무언가를 물어보는, 예, 그런 말이에요. 是, 예, 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고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단어가 우리 본문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喂，你好，我是金大宇。金先生，你好，最近怎么样？这几天我忙得很，有事吗？今天下午的会改到明天晚上7点半，我通知你一下。 예, 본문의 양이 상당히 많죠? 예, 그리고 전화를 해서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전화를 하는 요 내용은요, 공부할 때는 재밌지만, 사실상 우리가 이걸 일상생활에서 쓰자고 하면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화를 할때 상대방의 입모양을 보는 게 아니라 귀에 의존해서 얘기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전화에서 쓰는 용어들은 알아두시는 게 훨씬 더 전화할 때 도움이 되세요. 자, 그럼 우리 본문 한 번씩 보도록 할게요. 역시 두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전소림이랑 김대호랑 얘기를 했는데요. 김대우가 먼저 얘기를 하죠. 왜? 니하오, 워시 진다유 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왜? 여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단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사성으로 읽었는데, 전화를 받을 때 보니까는 이성으로 나와 있어요. 전화를 받을 때는 대부분 이성으로 이렇게 왜?
부드럽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대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랬더니 전소림이 전화를 받으면서 얘기를 해요. 진先生,你好, 最近怎么样? 이렇게 물어보네요. 자,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最近怎么样? 요즘 어떠세요? 예, 상대방의 근황이나 상태를 물어볼 때 怎么样? 이렇게 많이 써요. 자, 그랬더니 김대우가 얘기를 해요. 这几天我忙得很. 예, 这几天我忙得很 하면은 这几天 하면 요 며칠 我忙得很 오늘 배운 요 정도 보여요. 忙得很 형용사 더 그리고 예, 보어가 나왔죠. 그래서 매우 바빴어요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저 요즘 너무 바빴어요. 예. 요셔머, 예, 일 있습니까? 무슨 특별한 일 있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물어봤네요. 네, 전소림이 얘기하죠. 今天下午的会改到明天晚上7点半 했어요. 오늘 오후에 회 하면은 회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회의가 改到 하면은 언제로 바뀌었습니다. 언제? 明天晚上7点半 내일 밤 7시 반으로 옮겨졌어요.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我通知你一下 그래서 제가 당신에게 잠시 알려드리려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내용이 조금 길어지고 문장도 조금씩 길어지지만요.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좋은 것은 그 통째로 문장을 좀 익숙하게 외우는 것이 나중에 우리가 얘기할 때 입에서 술술 나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 그럼 이번 과도 열심히 연습하시고요. 뒤에 있는 문형 연습 잊지 마시고 저희는 이제 두 번째 과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